다시 앵콜이 나오면 다시 한번 연주해 볼게요. 저도 제 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요. 집에 가면 아, 이 노래가 사람들한테 영적으로 전달이 될까? 이런 걸 확인하고 싶은 곡인데 제가 아까 정신없다 보니까 마이크를 안 들고 연주를 했어요. 앵콜이 들어오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할 때까지.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간증을 하기보다는 그냥 찬양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여기 막 써있는 게 간증이라고 써있어서 살짝 당황은 하긴 했어요. 그러나 제가 준비를 한 듯 말을 잘하겠어요. 또 준비를 안 한 듯 말을 잘하겠어요. 시키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합당한 정답 같아서 그냥 간증을 하면 하고 오려면 오고 고만하세요 하면 오고 저는 심지어 제가 이제 그 나름대로의 오케스트라였어요. 말해져 있던 것이 굉장히 그래도 거기는 학교에서 악기 하나를 거의 시켜요. 그래서 한국 아이들이 악기를 거의 좀 잘하게 이렇게 수준까지 가기도 하고 그래서 악기 하나를 시키기 때문에 인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이들이잖아요. 제가 오히려 나이가 많아서 무슨 단장처럼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 아이들한테 그랬어요. 지휘자님이 시키는 대로 하자. 네가 원하는 자리가 이 자리라도 앞에 가서 앉으라 그러면 맨 앞에 앉는 거고 긴 자리를 원하는 것이 없다.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라는 곳에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 마음으로만 가면 하나님께서 그 뒤는 다 책임져 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하나님한테 예쁨 받고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해요. 근데 하나님이 한테 예쁨 받은 행동을 내가 안 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막 힘든 거예요. 힘들어서 내 행동에 대해서 막 부담스럽고 일하는 것 같고 교회 가는 것도 일인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 안 가면 싫어하시니까 미워하시니까 미워하시진 않으시겠지만 내가 교회 가는 거가 더 기쁜 이유가 하나님한테 내가 예쁜 짓을 했구나 뭐 이러면서 기쁜 그런 마음으로 행복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순종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.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것이 순종하는 건가 아닌가 그걸 생각해서 순종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. 이번에 들려드릴 찬양은요 오늘 나는 이라는 노래예요. 이 노래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거예요. 가사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일단 연주해 볼게요. 오늘 나는